왕자님! 왕자님이요. 별일 없었어, 대장? 아니 뭐 대장이야 제가 지금 기운데 뭐 별일 있겠습니까요? 아이고. 네, 쏘쏘. 예? 우리 불현을 위해서 아주 큰 공을 세우셨다 들었습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궁에서도 말입니다. 왕자님 칭송이 그냥 찾아옵니다요. 뭐 이제 저 경합이고 뭐고 태자 자리는 왕자님 거라 이거죠. 당연하지. 전쟁을 막았는데 그게 어디 보통 일인가? 아, 그만들 하시오. 진짜 경합은 이제부터요. 이제부턴 초강법 비밀을 캐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니 대장과 무성이도 각오 단단히 하세요. 예, 왕자님. 소령아. 예. 주몽왕자를 본 적이 있느냐? 예. 먼발치에서 봤습니다. 부여궁에 네 가슴을 누르는 기운이 있다 했는데 그것이 주몽왕자 때문인 것 같진 않더냐? 그건 모르겠으나 비범한 인물이라 여겨졌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부여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했으니 비범한 게 틀림없겠지. 문제는 그 비범함이 부여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야. 연울린, 폐하께서 주관하시는 연회가 시작됩니다. 안 가십니까? 나는 참석지 않을 것이니 다녀오세요. 폐하와의 갈등은 갈등이고 부여궁의 잔치에 염이올림이 참석지 않으시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가시지요. 다녀오세요. 왜 혼자 나오십니까? 염이올림은 안 가신다네. 정말 큰일입니다. 폐하와의 갈등이 커지면 우리 신궁에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황후마마 말씀대로 마을형님이... 그만하세요. 황후마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염이올림 대신 마을형님이 부여의 신녀가 되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신녀의 자리는 천지신명의 뜻이지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 조심들 하세요. 예. 주몽이가 부여를 위해 큰일을 해냈으니 부인이 기쁘겠어요. 마마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언제 사람 노릇을 하나 걱정이었는데 이번엔 왕자 구실을 했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철없는 그 아이 성정으로 보아 이번 일로 경거망동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이르세요. 그동안 주몽이가 친 사고를 생각하면 언제 다시 문제를 만들지 모릅니다. 이번 공이 크다고는 하나 과거를 덮기엔 아직 미흡하지요. 명심하겠습니다. 황후마마께서 약이 바짝 오르신 듯합니다. 네 눈에도 그래 보이느냐? 예, 마마. 그만 가자. 연회가 벌어질 시간인데 뭘 하는 것이냐? 전 안 가겠습니다. 주몽이 그놈이 희희 낙낙하는 꼴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심한 놈. 한심한 놈이라 하지 마십시오. 나도 할 만큼을 했습니다. 뭐야? 대체 언제까지 저를 한심한 놈이라 여기실 겁니까? 제가 형님보단 부족해도 한심한 놈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 내가 사과하마. 허나 연애는 참석해야 하니 그만 일어나거라. 나도 주몽이 놈이 세운 공을 생각하면 분하다. 분하지만 분한 감정을 드러내면 너와 난 그놈한테 두 번 지는 것이다. 분하면 분할수록 의연하게 대처하거라. 그만 가자.